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장민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씨가 실향민 팬분을 위해 열창했습니다. 지난 23일 밤 10시에는 장민호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7이 출연하는 TV조선 예능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날 사랑의 콜센터는 신청자분들의 오작교가 되어 사랑을 맺어주는 큐피드 고백송 특집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에 탑7은 분홍색 정장을 입고 달빛 창가에서를 부르며 오프닝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어 연애의 맛 꽁트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장민호씨는 잘 들어, 딱 한 번만 이야기한다, 저 뒤에 호텔 보이지? 그거 내 거다. 그 앞에 세워둔 차 보이지? 그것도 내 거야, 라면서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 모형을 꺼내며 이거면 될까?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겨줬습니다. 이후에 MC 김성주씨는 혹시 여러분 심쿵하셨습니까? 탑7이 이런 멘트로 고백하는데 안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라며 오늘은 고백특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MC 붐씨는 경험담을 듣자고 말했는데요. 이를 통해 장민호씨는 수영 강사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백 직전까지 갔던 여성분이 있었다,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청첩장을 주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에 이찬원씨는 그분이 지금 군대에 가 있지 않나, 20년 전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민호씨는 그런 것 있어요? 총 같은 것이라고 응수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어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신청자분은 친정 어머님께서 100세신데 너무 정정하시고 트로트를 너무 좋아하신다 라고 밝히며 어머니 세대에 미스트롯이 있었으면 진이다, 그만큼 노래를 너무 잘하신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어머님께서 18세 때 이북해서 남한으로 오셨다, 금강산에서 부모님을 목 놓아 부르며 우셨다 라며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이후에 80년 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다 라고 대신에 어머님의 고백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신청자분의 어머님께서 직접 전화를 받아 정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신청자분의 어머님께서는 고향이 강원도 통천군 온정면 금남리 금강산이 있는 곳이다 라고 밝히며 그리운 가족들을 향해 보고 싶다,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건강하게만 살아줘, 사랑한다 라고 고백해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어머님께서는 장민호씨를 선택했습니다. 더불어 좋아하는 이유로 총각이라 좋아요 라고 밝혀 웃음을 안겨줬는데요. 이에 붐씨는 장민호씨에게 영원한 총각으로 남아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어머님께서는 100세의 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이고 노래를 좋아한다며 현철님의 사랑의 이름표를 신청 했습니다. 이어 어머님께서는 장민호씨의 사랑의 이름표 무대에 함께 노래를 흥얼거리며 무대를 만끽했는데요. 장민호씨가 열창한 사랑의 이름표 무대는 100점까지 기록하며 모두를 환호하게 했습니다.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뜻깊은 100점에 장민호씨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쁜 순간이라며 소감을 밝혀 공기청정기까지 선물해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장민호는 죽을 때까지 총각으로 살면 좋겠죠? 라는 김성주씨의 질문에 아니에요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장민호씨가 공터에서 홀로 먹방을 도전합니다. 오늘 오후 9시 40분에는 장민호씨가 출연한 KBS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이 방송이 되는데요. 오늘 방송되는 편스토랑은 우리 김을 주제로 한 12번째 메뉴 대결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편스토랑 최다 우승자인 이경규씨, 집밥퀸 오윤아씨, 제주댁 한지혜씨에 이어 처음 도전한 장민호씨까지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은 우리 김을 주제로 4인 편셰프들이 어떠한 최종 메뉴 선보이고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편셰프 장민호씨의 도전에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민호씨는 이번 편스토랑을 통해 달걀 후라이를 할 줄 모르는 요알못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혼자서도 뚝딱 혼밥상을 차려 먹을 줄 아는 요리 꿈남으로 거듭납니다. 앞서 장민호씨는 반전과 웃음 가득한 일상, 우리가 몰랐던 과거까지 모조리 공개해 많은 시청자와 팬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도 이 같은 장민호씨의 웃음 가득한 일상이 이어집니다. 오늘 방송될 편스토랑에서는 장민호씨가 재래시장을 방문해 두 손 가득 산 맛있는 음식들을 들고 홀로 공터에 자리 잡는데요. 이어 공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사람들의 돈가스, 강정, 젓갈 등등 메뉴 불만 폭풍 먹방을 시작합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을 먹으며 추억에 잠긴 장민호씨의 모습에 편스토랑 식구들은 웃음을 자아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이는 선공개 영상으로 공개가 되어 많은 시청자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홀로 먹방 중인 장민호씨 앞에 8살 꼬마 소녀 팬들이 나타났는데요. 장민호씨와 무려 약 36살 차이가 나는 소녀 팬들은 장민호씨를 향해 사인 요청 공세를 퍼부으며 팬심을 드러냅니다. 정말 대박이네요. 이어 아이들은 예쁜 마음을 고이 담은 손편지를 전해 장민호씨를 또 한 번 감동하게 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터에서 펼쳐진 즉석 팬미팅은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살 소녀 팬들은 예상 밖에 팩폭을 날리며 장민호씨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특히 미래의 트로트 가수를 꿈꾼다는 한 소녀 팬은 장민호씨에게 제대로 마상을 안겨줍니다. 훗날 트로트 가수로 만나자는 장민호씨의 제안에 누구도 예상 못한 말을 쏟아내 장민호씨는 물론 편스토랑의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장민호씨가 출연하는 KBS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은 오늘 오후 9시 40분에 방송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랑의 콜센터에서 100세 팬분이 등장을 했는데 이번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는 10세 이하 어린이까지 팬을 아우르는 무려 1세에서 100세까지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장민호씨의 인기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장민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